다음 달 8일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 업데이트와 패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권은 ATM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준비가 한창입니다. 주요 한인은행들의 상황을 홍재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널리 사용되던 윈도우 XP가 3주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XP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업데이트와 패치 보급을 다음 달 8일부터 완전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XP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과 은행권 역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요구됩니다.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은행들의 ATM 머신으로 전국의 95%가 윈도우 XP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ATM이 해킹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은행들은 ATM 업데이트에 분주합니다. 체이스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해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며 아직 한인타운 지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업그레이드 공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요 한인 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업그레이드 작업에 착수합니다. 기계 자체는 이미 16개 지점은 새 기계를 갖고 있고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EMV라는 그 새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카드에 칩을 읽을 수 있는 그 캐피빌리티도 같이 애드를 할 겁니다. BBC에는 이와 함께 디파짓 슬립이 필요 없이 입금이 가능한 기능까지 더해 늦어도 올해 안에 전국 40여 개 지점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드에 칩이 장착된 EMV 카드의 경우 오는 2016년쯤 확대 사용이 전망되고 있어서 새로운 ATM 기계를 통해 EMV 카드 사용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셔은행 역시 다음 달부터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이미 최신 ATM 기계를 도입한 물셔은행은 따라서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의지입니다. 고객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ATM상의 인터페이스는 기존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새롭게 바뀐 은행 로고를 추가하는 등 화면 디자인에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한편 윈도우 XP는 전국 유저들의 40%가 아직 사용 중이며 군용회선을 비롯한 10%의 정부기관들도 XP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